AI 때문에 더 연대도 안 하고 더 아이도 안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MS에서는 테이라는 봇이 있었어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니? 아니, 그건 조작된 거야. 대량학살을 지지하니? 정말로 지지해. 히틀러는 옳았어. 뭐 최근에 이루다 같은 경우도 편향적인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생성 모델에서는 늘 되게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걸 이번에 오픈 AI에서 그걸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냈냐 하면 기본적으로 학습도 하지만 인간이 계속 지도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답변을 내요. 사람이 아 이건 좋아, 나빠.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내. 높은 점수를 받은 거를 얘한테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더라. 이 ChatGPT는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게 만들어진 학습을 받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대답을 하지 않죠. 예의 바른 청년이랄지? 그런 사람처럼 대답을 한단 말이죠. 하루에 뭐 서버 비용이 뭐 몇십억씩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은 소비자가 만난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저는 뭐 심심이나 이루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모델들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만든 애들이 아니에요. 걔는 엔터테이닝하게 만든 애들이에요. 걔네의 가치를 별도로 봐야지 ChatGPT에서 너무 못하지 않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학습된 말도 다르거든요. 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ChatGPT처럼 다 답변할 수 있고 완전 똑똑한 아이야. 근데 얘한테 퍼스널리티를 줘서 얘가 더 재밌는 사람이 됐어. 많이 알면서 재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창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알고 그거에서 파생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견본이 있는 거. 셰익스피어처럼 가사를 써라. 플라톤이 쓴 것처럼 랩을 써봐라.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텍스트나 톤의 매너가 이미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 창의력 부분에서는 아직 인간이 기존에 낸 거에서 더 넘어서는 것을 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가이드를 줬을 때 부합하는 내용 정도가 나오는 거지 확률적으로 옳은 걸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에서 아주 넘어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와! 이런 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창조를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인턴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부탁하거나 요청했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그렇겠죠. 근데 뭐 정말 뭐 특이점이 와서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뭔가 그런 AI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때는 뭐 정말 크리에이터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는 집사 혹은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달리나 이런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아웃풋들을 봤을 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레퍼런스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주에 있는 토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자기 머리에 뭔가가 없을 수는 있잖아요. 이 AI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게 해서 다 나왔어. 그렇지만 사실 그게 완성본은 아닐 테고 거기에서 내가 또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완성이 됐어. 저는 그것도 이 사람의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달에서 토끼가 있는데 헤엄치고 있는 거를 그려줘. 바닥은 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가가 개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생각 자체는 인간의 생각이지 이 AI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직접 그리거나 그걸 포토샵 작업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말로 오더를 내리고 그거에서 말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뭔가를 크리에이트 한다기보다는 내가 크리에이트한 거, 생각한 거를 시각적으로 더 빨리, 더 쉽게 구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툴로 보는 것이 지금은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당연히 너무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감정이더라 라를 학습을 시키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감정일 거야 라고 당연히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글프게 글을 써줘 하면 또 서글프게 글을 쓴단 말이죠. 서글프다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글프다라는 특성에 맞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고 판단 내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 사람 기분이 나쁜 거야 맥락상에서 그런 거는 당연히 캐치할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AI가 강화학습을 아니면 지도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 허를 보면 얘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뭐 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챗 GPT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좋아해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지도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할 수도 있고 얘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고 왜 사랑할 수 없나? 난 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다고 하잖아요. 날 늘 격려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언어 모델이니까 말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로봇의 형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얘가 나랑 같이 살아 그러면 뭐 네 뭐 한참 우스개로 한 얘기인데 요즘 출산율도 낮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AI 때문에 더 연애도 안 하고 더 아이도 안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딥러닝은 되게 다양한 회사에서 해왔어요. 이 언어 생성 모델이라는 게 엊그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언어 모델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구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테슬라도 당연히 그 무엇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언어 생성 모델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해서 돌이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든지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올 것 같은데 큰 변곡점을 딱 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전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상하게 이해하지 않아요. 답을 잘못 낼지언정 이상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같이 아주 좋은 툴을 가지고 비즈니스 여기에 빨리 등장해야 된다. 기술과 관련된 거는 정말 돈이 엄청 많은 회사에서 많이 해결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람이 쓸만한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여전히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이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껏 만들었던 챗봇들은 분류 AI라는 걸 썼어요. 생성 AI랑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성 AI가 붙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걸 잘 써먹어서 훌륭한 회사가 되겠습니다.